안녕하세요. 저는 오케이홈의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케이홈은 이제 소형 가구 중심의 토탈홈 케어 플랫폼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쏟으라는 그런 미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창업하기까지의 결심까지 어떤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도네시아 선택의 배경과 저희가 이런 홈케어 쪽 업을 선정하는 데까지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오케이홈 소개, 그렇게 세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드릴 이런 내용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저랑 처음부터 쭉 같이 한 이제 최진석 이사와 둘의 어떤 공동 가치였던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아시안의 힘이라고 해서 어떤 아시아 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건데, 일단 저는 한국에서 창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한국과 어떤 인도네시아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지역보다는 사실 창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가 비중이 훨씬 더큰것 같아서, 일단 뭐 제가 창업하기 과정을 좀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첫 직장으로는 이제 컨설팅 회사 모니터 그룹이라는, 지금 이제 모니터 딜로이트로 바뀐 것 같은데 다녔고, 이제 창업 직전에 YG 엔터테인먼트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물리학자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보통 이제 자연대나 공대에서는 랩에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천체 물리 쪽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느낀 게, 제가 공부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이제 뭐 빅뱅 테어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막 미드도 보시고 하면서 이런 데 되게 흥미가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 배우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제가 더 연구를 해가고 향후의 과정에 있어서 바라보니, 결국에 물리나 과학이라는 것이 더 새로운 것을 관측하게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때 랩에 있던 때가 한 2008년, 9년 이때쯤인데, 더 이상 새롭게 관측되는 현상이 막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연구하거나 이런 가설이나 이런 걸 세우는 거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어떤 대가들도 자기의 어떤 가치관 베이스라든지 인생관 베이스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거에 때문에 이제 실망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를 해도 이게 와 죽기 전까지 뭔가 밝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를 저는 느끼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물리학자들은 그저 꿈이 갑자기 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큰 생각보다는 이제 뭐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뭐에서 돈을 많이 벌지 해가지고 이제 막 찾다 보니까 퀀트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브라운 시어리로부터 이제 막 블랙숄즈 이퀘이션 같은 거막 이제 유도해보고 막 이런 이제 공부를,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한 6개월 뭐한 학기인가 정도 앞두고 이제 막 공부를 좀 해보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게 막 혼자 하기엔 굉장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뭐 복수 전공 하기에도 너무 늦고 뭐 다른 걸 하기에도 너무 늦어서 이제 막 학술 동아리에서 학술 동아리 경영대 쪽에 있는 학술 동아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게 뭔가 컨설팅 관련된 그런 걸 하는 거였고, 되게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저는 또 같이 창업하게 된 최진석 이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컨설팅 관련해서, 사실 저는 금융 동아리인 줄 알고 좀 착각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서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해보니까 이게 뭐 과학의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과학이란 게 결국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단순히 보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어떤 뭐 이런 펜을 던졌을 때뭐 뉴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게 몇 분의 어디 있는다 이게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막 빛의 속도에 가깝게 던져보니까 거기 안 있네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이랑 가설을 세워보고 그게 맞는지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듯이 컨설팅에서도
어떤 특정 회사의 매출이 떨어졌네? 그럼 떨어졌을 때, 이 회사 매출이 왜 떨어졌지? 가설을 세우고, 뭐 예를 들면 인당 생산성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설이 세워지고, 그럼 이제 실험 대신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인당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가정이 있으면 이제 인당 진짜 생산성이 떨어졌는지 뭐 개개인별로 인터뷰를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는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뭐 과학을 하는 거랑 컨설팅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를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잘 보내고, 다만 이때까지도 저는 어떤 인생에 대한 목표, 꿈이 아직은 없는 어떤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가 워낙 이제 근무 시간이 빡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가 이제 인수를 당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어떤 미래라든지 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볼 때, 이게 굳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볼 때, 제가 굳이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보지 않아도 결국에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거였고, 이거를 어떻게 잘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결국 그런 사회를 잘 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을 잘 세우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혹은 어떤 쪽에 기여할 것인가 굉장히 잘 세우고, 그 과정 어떻게 할 건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세웠을 때좀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한국 발전에 좀 기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제조업 다음에 이런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때 이제 IT, 뭐 게임,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 K-pop 쪽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에 갔을 때좀 메인스트림에서 일하고 싶었고, 이제 IT나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간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만나 보니까, 결국에 주류는 다 개발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창업자가 됐건 현지 이끄는 사람이 됐건 다 개발자 출신이었고,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고려했을 때 뭔가 경영진 이런 팀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엔터 쪽은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아예 없었죠. 그래서 엔터 쪽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례를 보니까 막 창업자들이 다 가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할수 없는 건가 했는데,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살펴서 보니까 결국에 이제 엔터를 잘 어떤 리딩하는 사람들의 특은 이제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뭐 딱히 가수도 아니고 결국에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영역.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 어떤 특정 아티스트가 뭐 어떤 곡을 부르고 뭐 어떤 춤을 추고 어떤 공연을 이런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잘 아울러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는 워낙 이제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고 음악을 만드는 것도 좀 취미가 있었고, 막 이런 그 워낙 좀 깊게 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좀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했고, 최진석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 다니고 있다가 제가 YG로 옮기면서 좀 같이 일해보자라고 좀 열심히 꼬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결국에 창업까지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엔터업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엔터업에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K-POP을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저에게 최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그때 이제 처음 동남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동남아 쪽에 이제 회사로 치면 자회사, 이제 엔터에서는 레이블, 서브레이블을 만들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엔터는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에 굉장히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K-POP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한국에 있는 곡들을 동남아 쪽이나 해외의 로컬 가수들한테 이걸 팔아서 이들이 한국의 곡으로 성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일어났을 때이 동남아나 해외 시장에서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저의 엔터에 있을 때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K-POP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하지만 결국에 어떤 미국에서 뭔가 팝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구조를. 저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한국과 어떤 동남아의 관계에서 만들어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YG대의 모든 팀들을 좀다 기웃기웃거리면서 제 일을 마치고 뭐 공연팀이나 음원사업팀이라든지 뭐 아티스트 팀으로도 가서 이제 일을 뭐 해보고, 그때 굉장히 YG가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자유도가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많은 모든 이제 어떤 엔터의 일련의 작업 그 팀들을 다좀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거를 꿈을 좀 진행해보고 했고, 다만 이제 제가 결국 최종 원했던 것이 이런 동남아의 레이블을 세우는 거였는데, 그것이 조금 결국 대표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YG는 이제 사드 전인데 중국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동남아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삼고초려 하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지, 좀 강하게 추진을 해보자고 했지만 결국에 이제 허락을 득하지 못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 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한국 발전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했을 때, 이제 한국의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단점 중에 하나는 내수 시장이 좀 크지 않고 작다는 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최인석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아예 뭔가 새로운 파이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좀 해보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해외에서 좀 하자, 이렇게 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은 해외 동남아 쪽에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하게 되었고, 저희에 대해서 최종 목표는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인도네시아에 아무 기반이 없고 처음 나가보게 된 건데, 이제 동남아 쪽에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희처럼 이제 나갔을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좀작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한국이든 아시아의 그런 발전이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크로스오버가 많이 되면서 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고 그런 걸 보여주면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하려는 창업가라든지 작은 어떤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뭐 하고 싶었던 업이 딱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걸 배경으로 아예 마켓을 찍고 시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된, 그렇게 창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비전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좀 다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실 창업할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잘못 찾겠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최진석 이사랑 좀 의기투합해서 그런 측에서 뜻이 맞아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동남아를 좀 타겟팅하고 나갔고, 그렇게 돼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좀 돌아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시장을 저희는 고르는 과정만 한 6에서 8개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굉장히 당연히 큰 인구 대국이라는 시장이 큰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넘어가 본게 2015년이었는데 뭐 고잭이라든지 이런 이제 현재 굉장히 커진 업체들의 태동기였고, 그때 이제 외국 VC들 투자도 많이 몰리고 있었고, 언어 장벽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시작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이제 완전히 처음 간 거고, 저희가 이제 처음 갔을 때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예전에 YG 사옥 앞에서 막 동남아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그 인터뷰했을 때 이메일 주소가 남아있던 인도네시아 분 연락해가지고 막어막 파트타임으로 일해볼래 하면서 막 시장 조사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해외 시장이 그렇게까지 겁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참여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좀 한국 밖으로 나가서 도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 건데,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왔지만 정말 당신은 한국 시장을 잘 알고 있냐 하면 또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그냥 아 나는 이제 현지인이 아니니까 이 시장에서 너무 모를 거고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그 나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컨설팅 다니면서 이제 시장 조사를 뭐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뭐 FGA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직접적으로 예, 행동을 좀 관찰하고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어떤 시장에 있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머니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카메라를 아예 매달고 쭉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촬영해보고 그런 걸좀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도 좀 가졌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마켓을 찍고 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홈케어 쪽을 네,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홈케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좀 변화가 많은 시장에서 일을 해보자는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뭐 저희가 처음 창업해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90% 이상이 망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사 망하더라도 이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하고 싶다. 그게 저희가 골랐던 게 이제 엄마 관련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다 똑같지만 이제 엄마가 결국에 가구의 모든 소비를 한 70, 80%는 결정하고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집이라든지 뭐 차, 이런 큰 카테고리를 좀 정하면 이제 엄마는 그 외에 애 교육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모든 그런 관련된 소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아, 엄마 관련된 이런 산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이 설사 이게 실패하더라도 또 여기서 배운 걸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사업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진행했고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네, 카테고리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청소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에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청소 시장 같은 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위 30%의 사람들은 청소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소득 수준이 높아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청소는 이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너무 정신없거나 할때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예 처음부터 이 상위 30%는 청소를 남을 시키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가정에 같이 사는 이제 식모들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식모가 소형 가구들 한국은 이미 1, 2인 가구가 이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형 가구가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런 커지게 되면서 집에 더 이상 식모를 둘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서 파트타임 시장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가설적으로 아, 괜찮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고잭에서 고클린이라는 걸 내면서 아 이런 큰 업체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업체가 어떤 시장을 에듀케이트 시켜주면은 우리가 오히려 팔로워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고 실제로 고잭의 고클린이 나왔을 때 써보니까 어떤 그 품질의 평준화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시장에서 우리가 팔로워로서 오히려 좀잘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홈케어 쪽을 하고 있고 저희 오케이홈의 미션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객 입장에 있어서는 1, 2인 가구 중심의 어떤 소형 가구 중심으로 이제 홈케어 플랫폼을 진행하면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쏟게 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싶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인도네시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블루컬러 인력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의 가장 단순한 저희의 정의는 이제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번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에 굉장히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빌딩에 있었는데 거기 빌딩을 청소하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10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이즈가 한 4명에서 5명이면 충분히 커버되는 사이즈인데 10명이 있었고 후에 거의 한 2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2명이었는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한달 정도 지났나? 3주에서 한달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을 안 하시는 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시스템이 이제 뭐 그냥 한 달에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똑같이 보상을 받는 이런 구조가 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그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블루컬러 인력의 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조금 더잘 살게 되는 게 어떤 그 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쪽에서 특히 저희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고 블루 컬러 여성분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를 계기로 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오케이홈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굉장히 수혜를 받았고 왜냐하면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의 위생관념이 아무래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더 표준화가 잘돼 있고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인식이 크게 되면서 저희가 좀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홈케어 쪽으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다른 지역들도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홈케어 쪽에서 꼭 홈케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분들 특성상 저희 청소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세번뭐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요청이 많이 하시는 게 어차피 오케이홈은 우리 집에 오니까 온 김에 막 장도 받아달라 그러고 이런 이제 기존의 식모들이 하던 역할. 한국은 이미 어떤 뭐 배송이면 배송, 뭐 홈케어면 홈케어, 뭐 반려동물 돌보는 거 각각의 영역이 너무 전문적으로 발전이 돼 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영역들이 다 기존에 같이 거주하던 식모들이 하던 영역이 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식모를 더 이상 두지 않았을 때 니즈가 많고. 그래서 오케이홈은 이런 쪽으로 좀더 발전을 해가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결국 고객들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는 영역들에는 계속 확장을 해가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네, 그 이상이고요. 그 이제 저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돼 아까 목표를 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좀 해외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최대한 많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